안녕. 치킨 먹고 왔습니다. 치킨을 먹고 아직도 안 됐어. 나도 화장 아직도 안 지웠어. 아직도 잘 안 돼서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아? 아마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늘 라이브 킬려 그랬는데 너가 킨다 그래서 기분 좋았어. 맞아. 아, 내가 조만간에 켜서 아가들을 보여주기로 했거든. 그게 오늘일 줄 몰랐지? 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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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내가 생각했거든? 아로랑 로아, 만약에 인스타를 개설을 하면은 그 아로아 하고 밑에 글 있잖아. 뭘로 할지. 생각을 했어. 뭘로 했냐면 아는 따로 쓰는데 로는 같이 써요. 아로 아잖아. 아는 따로 쓰는데 로는 같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 혼자 그 밑에다가 딱 그 속임말 같은 거. 아는 따로 쓰는데 로는 같이 써요. 아로아. 아로아. 아이고? 괜찮지 않아? 응, 귀여워. 아, 근데 제가 다들 막 인스타 개설 아로아는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제 인스타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인스타 오늘 하나 올렸어, 방금. 깎아 열심히 열심히 올리더만. 맞아. 오늘 축제, 대학교 축제 다녀왔잖아. 이게 그 호응이 좋으면은 모르겠어. 나 막 주체가 안 돼. 오늘 근데 진짜 재밌었어. 맞아. 기운 너무 좋았어. 진짜 재밌었어. 좀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맨날 캐롤러가 내 방에서 놀다 가잖아. 너무 귀여워.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내 방 앞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은 문을 딱 자연스럽게 열어줘. 근데 약간 나는 얘한테 관심 없는 척해. 난 널 너무 귀여워해가 아니라 뭔가 항상 오늘 손님처럼 들어와. 들어와. 문을 닫아. 그렇게 편하게 놀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나간다 하고 이렇게 해. 아, 그래? 그러면 또 열어줘. 와장창! 그러면 맞아. 들려요. 여러분 놀랬죠?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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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진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나? 놀랐죠? 아이고 강아지 데려올까? 응, 데리고 가자. 제 귀여운 고양이들을 오늘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거치대를 받아오던가 해야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놀라셨죠? 아로! 아로! 일로 와봐. 아로! 아이고, 오고 싶었어. 일로 와. 아까 앉아. 안 돼. 기다려.
많이 컸죠. 저번보다 훨씬 많이 컸어. 여전히 똥꼬 발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꾹꾹이 엄청 많이 하는 거 알아? 응. 우리 침대에 꾹꾹이 많이 해. 너무 귀여워.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안 돼. 앉아. 로아. 염준이 앉아있을까? 응. 염준이 앉아있을까? 기다려. 기다려. 너 얘네랑 가족 사진 같은 거 찍을래? 그러면 귀엽겠다. 귀엽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그거 얘기해줬어? 얘 뭐? 퍼스널 컬러? 아 맞아요. 제가 로아의 퍼스널 컬러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개를 하고 그 영상을 DM에 보내. 어 로아의 퍼스널 컬러는 네이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번에 아기의 방석을 샀거든요. 근데 네이비색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로아가 좀 더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더 외모가 부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 로아는 네이비가 잘 받는구나. 얘는 하얘가지고 뭔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 귀여워 귀여워 꽁기 귀여워 꽁기 귀여워 꽁기 귀여워. 진짜 많이 컸어요 강아지. 강아지 이거 봐. 이거 봐. 뭐예요? 턴이구나. 왜 이렇게 커졌냐고. 근데 로아 진짜 많이 크긴 했어 이거. 아가 진짜 많이 컸다. 보여? 네. 오! 왜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요? 얘 몇 킬로예요? 얘 지금 3.5킬로 정도? 진짜? 응. 그때 예전에 병원 들어갔을 때 2킬로였던 거 기억나? 응. 근데 최근에 데리고 갔을 때는 또 3킬로가 넘었더라고. 북극여우 같대. 야 북극여우. 근데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사람들이 얘를 보고 어 미용 어디서 하셨어요? 어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로아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로아는 내가 빗질밖에 안 해주는데. 자식 자랑. 아이고 이뻐. 내려가고 싶어? 내려갈까? 뭐라고? Can I look? Can I look? 아로 장군? 아로! 로아는 로아 장군은 아니야? 얘는 여자라서? 얘는 장군은 아니고 장군 느낌은 아니고 로아 얘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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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강아지. 로아 하우스. 로아 하우스. 아예. 아예. 기다려. 사고 뭐지. 귀여워 귀여워. 납치. 냥칩 냥칩 꽁냥냥냥 포렌드 고양이
이렇게 잠깐이나마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맞아요. 우리 밸런스 게임 하자.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딱 다섯 개 할까? 어, 좋아. 어때요? 밸런스 게임 다섯 개? 밸런스 게임을 주세요. 숨었는데? 루아. 아로, 루아. 캘로로. 추루 줄까? 추루 먹을까? 추루? 엄마? 왜 이래? 추루 줄까? 추루? 추루 줄까? 고, 휴. 추루 줄까? 추루 먹을까? 치즈가 좋아? 물고기가 좋아? 아이, 이뻐. 치즈가 좋냐고, 물고기가 좋아?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괜찮아? 다 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점점 많아져. 뭐? 어, 안 돼. 뭐야? 뭐가 지고 나? 고양이 피규어. 아. 젖었어. 치즈 대 물고기? 그 무슨 아아 노래. 어, 둘 다 너무 좋은데. 하나만 골라. 그게 밸런스 게임이야. 치즈? 치즈? 치즈 전 제 파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 나도 치즈. 치즈. 뭔가 저는 치즈 그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치즈. 나 오늘 행사할 때 삑사리 났어. 진짜? 어디서? 어디서 났냐면 어느 부분에서 파트? 그... 아, 어디였더라? 다음 법에 Just stay this way. 여기 해야 돼. 오, 나 들은 거 같아. 뭔가 어? 이랬던 부분이 언니 파트 중에 하나가 있기는 했었거든? 그게 거기였나 봐.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좋은 데에서 났거든요. 괜찮아. 나도 최근에 많이 났었어.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사과 뭉치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여름 감기는 우리 로아도 안 걸리는데 제가 걸렸네요. 그니까. 로아, 얘 내려와. 내려와. 옳지. 그리고 다음 질문. 1년, 너무 빨리 넘어가. 아니, 내 핸드폰으로 가는 거. 바보 아니야, 우리? 아, 이런 생각을 못 했네. 자, 질문 4개 남았습니다. 네. 아로로 하루 살기, 로아로 하루 살기. 아, 로아, 내려와. 내려와. 안 돼, 안 돼. 내려와. 안 돼. 저는 아로로 살겠습니다. 나도 아로. 왜냐? 일단 높은 곳도 막 올라다니. 오!
아로야. 정말 얘가 모니터를 밀었거든요 방금. 내가 봤을 때 이 범인 얜 거 같아. 아로야. 아 이거 이거? 응? 아니 여기 이거 이렇게 줄 생겼잖아. 어머. 이거 이거 아로 맞는 거 같아. 아로 맞는 거 같아. 안 되겠다. 이제 숙소에서 할 때 받아야겠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냥. 우와 진짜 이렇게 무당탕탕 해놓고 갔는데 옆에 태평하게 누워있어. 전 아루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서 뭘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아루. 아루. 아루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어 그냥 추리? 추리? 추려줄까? 그리고 추루 있는 곳으로 가면 갑자기 눈빛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아로가 계속 가만히 있을 때는 추루 있는 곳으로 맞아 눈 동그래지고 반짝반짝 빛나. 안 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자 이제 질문 3개 남았습니다. 블로버 다오가 더워졌어. 어? 평생 라면 없이 평생 치킨 없이. 어? 어렵다. 어렵다. 나는 치킨 없이. 나도 치킨 없이. 나는 라면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라면 파잖아. 뭔가 치킨은 없어도 닭백숙이나 이런 걸 먹어도 괜찮은데 라면을 대체할 식품이 없어. 맞아 맞아 정답. 아 쉽지 않다. 계속 잡고 있는 다음 거. 내가 자 내가 들게. 고마워. 자 나가 들어. 아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얼굴 너무 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나? 응 알았어. 어 고양이 말 알아듣기 대 강아지 말 알아듣기. 우와 둘 다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와 이거는 어렵다. 언니는? 나 강아지 말 알아듣기. 나도 강아지 말 알아듣기. 왜냐면 강아지가 더 말을 많이 해. 맞아 그치?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많은데 고양이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맞아. 많지 않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강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로아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로아가 이번에 제 여기 선 중에 하나를 끊어 먹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그걸 끊은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방에 살짝 들일 때 살짝 무서워. 나 없을 때는 두고 못 나가겠어 여기다가. 여기 컴퓨터 선들이랑 인터넷 선이랑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 선 샀거든요. 저거 뭐야? 멀티탭? 멀티탭 말고 테이프 탭.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거 테이프인데 그 뭐야 선에다가 테이프 감아 놓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뜯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고. 아 이제 질문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나? 두 개 남았나? 세 개 남았나? 두 개 남은 것 같은데. 두 개 남았어? 이건 너무 싫어서 안 할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로아한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질문 100개 남았대. T인 한영, F인 나경. 이거는 그게 아니네. T인 한영 좀 별론데? T인 한영은 뭔가 한영이 아니야. 아이고. 로아. 어? 어? 애들 MBTI 맞춰보게 할래? 어, 언니 이거 잠깐만 잡아. 알았어. 로아. 일로와. 로아 MBTI 맞추게 하자. 로아. 우선 I일 것 같아. 로아 ISFP. ISFP? 어. 아, ISFP 같아. 그치. 아, ISFP 같아. 어. 그리고 아, 아로는? 쟤는 INTP. INTP. INTP일 것 같아. INTJ일 수도. INTP 같아. 아니야, ENTP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의외로 그럴 어. 수도? 의외로 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인팁 아니면은 이 아이 아니면 이다. 인팁 아니면 엔팁? 응. 고개가 어떻게 360도 돌아가니? 근데 얘가 완전 이, 지금은 이처럼 보여도 밖에 나가 산책 나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만 보고 저만 따라와요. 지금 완전 진짜로 제가 걸으면 걷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절대 가지 않아요. 불러도 절대 안 가고. 그래서 산책 교육을 따로 안 시켜도 잘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 더워요? 더운 거예요? 켈랄라 어딨어? 더워요? 켈랄라 어? 왜? 질문 아직 두 개 남긴 했어. 아까 내가 맞추기 하자고 한 거라. 자, 질문 두 개.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모델, 여름에 패딩 입고 모델. 겨울에 반팔 반바지는 많이 입고 어, 해봤어서. 반팔 반바지가 뭐야? 나시 입고 다니죠? 나시에 치마. 근데 그 괴로움이 되게 달라. 나는 겨울이 나을 것 같아. 여름은 어쨌든 무대면은 춤을 추면은 좀 열이 오르니까 노래 부르고 막 하려면은 어쨌든 열을 엄청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겨울에 반팔 반바지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나도. 여름에는 로아 정말 나가 살아. 패딩이 아니라 긴팔 긴바지만 입어도 되게 막 덥기 때문에. 긴팔 긴바지가 뭐야? 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고 무대에도 엄청 더워요. 응. 오늘도 더웠어. 맞아. 마지막 질문. 두둥. 마지막 질문 뭐 좋을까? 다들 질문하지 말래.
라임은 계속하기, 라임은 안 끄기. 안무 실수하기, 픽사리 하기. 아, 픽사. 둘 다 별론데 안무 실수가 더 낫지 않을까? 아닌가? 난 픽사리가 나아. 픽사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 근데 픽사리가 나면은 살짝 그 순간적으로 그냥 별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픽사리가 나면은 순간 그 정적이, 아 스스로한테 그 정적이, 아 망했다 이런 생각. 저는 픽사리는, 아 물론 실력이긴 하지만 픽사리는 실력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픽사리가 나는 건 실수지만 안무 실수하는 거는 실수다. 뭐야? 아 아니, 안무 실수하는 거는 아 모르겠어. 너무 그냥 눈에 너무 뻔히 보이잖아. 와 근데 안무를 30초간 실수하는 거면 30초가 여러분 생각보다 길어요. 나는 그럼 무조건 픽사리가 나은 것 같아. 안무 30초면은 그냥 거의 다 틀린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멤버들한테 너무 민폐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고를 했어. 근데 오른쪽 먼저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왼쪽 먼저 틀었어. 그렇게 딱 한 구간만 틀려도 멘붕이 와요. 와 어떡하냐 이렇게. 근데 픽사리 나면은 아 나는 모르겠어. 픽사리 나면 이렇게 재밌지. 재밌어? 어. 그냥 현장감이 너무 느껴져서 재밌나? 그러니까 인이어를 무대할 때 그 축제나 행사 이렇게 갈 때는 저희가 인이어를 거의 안 끼거든요. 근데 인이어를 안 끼면은 제 목소리가 안 들, 모니터가 안 돼서 내가 원래 부르던 것보다 크게 부르다가 픽사리가 많이 나.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게 하다가 그러다가 가끔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무대 같은 걸 하면은 인이어를 껴요.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아 놀래는구나 좀. 그래서 너무 좋아. 좋아? 어 그래 그때는 모니터가 너무 잘 돼서 아 이런 생각해. 아 모니터 너무 잘 되니까 내가 부르던 대로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된 것 같아. 맞아. 근데 대학교 행사 축제 이런 걸 가면은 환호 소리랑 MR이를 그쵸. 이렇게 같이 들리잖아 음원이랑. 그래서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맞아.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그 모니터가 안 될 때 그게 있어요. 내 몸의 근육 그 성대가 쓰는 근육을 내가 이렇게 불렀지 하는 그 근육을 기억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약간 픽사리가 났는데 모니터가 안 됐어. 근데 내가 부르던 느낌이랑 다른 느낌이 나서 아 이거 픽사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 배워서.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말하는 거야? 어떤 포인트가 행복한 거야? 무대 얘기하는 게 행복한 거지. 맞지. 아 우리 그거 정하자. 우리 내일도 무대 두 개가 있어요. 응원봉, 플러봉 색깔 정하고 갈까? 좋아. 플러봉 색깔. 플러봉은 무슨 색깔까? 로아가 남색이 퍼스널이니까 남색 어때? 남색이 있나? 남색이 파랑? 안 해본 파랑. 색깔 하자고? 파랑. 안 해본 색깔? 안 해본 색깔 있나?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나? 빨간색 해봤나? 빨강. 빨강 해봤어요? 블루. 파랑으로 가죠. 파랑? 응.
파랑 내일 오시는 플로버분들 플로벙을 꼭 챙기시고요. 파랑색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랑색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가자. 왜? 아, 그런 거를 되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타임인가 봐요. 아, 저 항상 라이브 키면은 마지막 꼭 캡처 타임 해야 돼요. 캡처 타임, 오케이. 약간 꼭, 꼭 해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안 나왔구나. 켈러로 표정 따라 하는 거. 아. 자, 하나. 켈러가 여기 봐야 되는데. 어, 눈 조금 생각보다 땡그랗게 뜨고 있어. 싫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너무 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야 내일 또 컨디션 좋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응. 잠깐이지만 즐거웠다. 안녕. 잘 자라들. 잘 자. 굿밤. 빠이.